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7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월간조선 12월호를 보다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태환 기자가 쓴 글인데요. 제목이 윌콕스의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는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짐을 지우는 자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분의 영문시를 미국 국적입니다. 번역을 했네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 Which are you? 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걸 장영희 씨가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 뿐 더는 없어요. 죄인과 성자는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선한 이에게도 나쁜 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뱅이도 아니죠.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한 세월 속에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어딜 가든 보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이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기대는 자가 선물이라면 짐 드는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두 부류에서 어느 쪽입니까? 짐을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까? 정말 아주 잘쓴 시고, 이걸 보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짐을 들어주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 여기서는 기대는 사람이라고,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기대는 사람이 선물이라면 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 한국은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한국 역사 속에서 짐드는 사람 많았죠. 짐드는 사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짐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삼촌 세대, 1930년대생, 20년대생, 10년대생 이분들을 난 괜찮아 세대라고 부릅니다. 난 괜찮아.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서거했는데, 그 세대가, 박정희는 1917년생입니다만, 그 세대가 다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난 괜찮아. 그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난 괜찮아. 박정희도 난 괜찮아 해놓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뭐 이야기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던 신재순이란 여성분의 이야기였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가 변을 당할 뻔했던 김계원 비서실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아는 그 뒷말이, 생략된 말이 당신들은 이 아수라장을 피하게 해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난 괜찮아 세대가 바로 짐을 드는 세대죠. 짐을 드는 세대. 짐을 드는 세대의 필두는 이승만이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을 결국 대한민국 국민 손으로 쫓아내고 저 하와이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할 때 또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해서 결국은 하와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이 돼서 돌아오신 분이 이승만이고 지금도 이승만을 저주를 해가지고 지식인 채 하는 사람들이 이 집권 세력 안에 많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짐을 든 사람의 노고를 모르는 사람, 박정희,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박정희를 저주하고 또 살아보지 않은 사람, 박정희 시대 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선생들로부터 언론인으로부터 이상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박정희를 저주하는 이 해괴한 배은망덕의 이런 풍조, 이것도 무거운 짐을 들었던 이승만 박정희에게 기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런 것과 연관되는 이 세상은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드는 사람에게 기대어가지고 살면서 또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하면 한다면 이 세상에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이 세상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 되면은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짐을 들 줄을 모른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참 좋은 시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좋은 시를 읽고 나면은 마치 이 통유리를 잘 닦여진 맑은 통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시를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앤더슨 스탠리라는 여성이 글짓기 대회에서 성공이란 제목의 주제에 대해서 쓴 글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느냐 하면 에머슨,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 쓴 글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가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실은 앤더슨 스탠이라는 이름 없는 여성이 쓴 글입니다. 이게 잘못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원문과 달리 번역이 돼서 또 근사하게 또 전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서 비교적 좀 충실하게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까 이 윌콕스의 시와 일맥상통합니다. 제목은 성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시를 남기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영감을 준 삶,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참 명언인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이 문장이 저는 참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없애버리면은 단점과 같이 붙어 있는 장점도 같이 날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단점은 장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장점 중심으로 보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단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공동체에, 이웃에 뭔가 기여한 사람이다. 아까 소개했던 짐을 든 사람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로서는 이 말도 좋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오늘 아침에 우주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화성에 착륙을 했는데 그게 뭐 생명이 있습니까? 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꽃도 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현재 발견할 수 있는 이 우주 13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것이 여행이죠.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지구의 아름다움을 다 구경하고 그게 인간이 또 만든 위대한 문화재도 같이 구경해 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보람이자 의무이기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표현하는 감수성.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시도 표현하고 그냥 뭐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도 있고 어쨌든 아름다움을 보고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알고 치우는 건 뭐 별로 의미가 없죠.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눌 때 그래서 여행을 할 때 혼자 여행을 하면은 하나 안 좋은 게 근사한 데 가서 와 할 때 같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행은 이 단체 여행이 참 좋습니다. 이 명언과 명문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데 저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문학, 미국적 문학을 시작한 사람인데 이분은 명언이 많고 또 우스개가 많아서 짤막짤막합니다. 이분의 명언 중에서 제가 제일 자주 인용하는 말은 이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소비해버렸다. 일어나지 않는 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저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 중에 아마 90%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떠지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걸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다 부지런하면 걱정이죠.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으면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탈무드,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에 나오는 말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건 한국에서도 성벌 구석이 많을 겁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 잔인한 김정을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북한 동포에게 잔인하다. 감사합니다.